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뭔가 완패를 당한 것 같아가지고 좀 슬프지만 이제 다시 페어저에서 한번또할수 있으니까 다시 페어저에서 잘 이겨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패배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고 올라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선 성빈 같은 경우는 가렌이 라인 서포트에서 그렇게 잘 해낼지 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잘할수 없었던 게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도 못했었어가지고 다른 팬들은 티펜도 물론 좀더 좋게 할수 있었고 했겠지만 플레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나사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연습 과정에서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생각해도 저희도 많이 의식을 하고 했는데 개인 쪽에서 그 부분을 잘뭐 조합적이고 플레이적이든 잘 대처해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. 일단 당연히 지금 상대로 뭐정 쉽다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아니, 자른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PIX전에서는 잘랐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자른다고 해서 저희 경기 양상은 어차피 좀 비슷한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다른 픽을 자르는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이번 이제 패치를 계속 할수록 좀 바텀 영향력이 그래도 좀 떨어졌어가지고 라인 스왑 부분도 있고 되게 원딜이 활약하기보다 그래도 원딜이 좀 받쳐주는 픽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, 그런 쪽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어떤 팀이 패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경기도 보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중간에 운영 과정이든 뭐 패전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패전에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한 번의 기회 남은 만큼 그 기회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